스탠디드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해볼까? 1. 그것은? 어? 만들 것입니다. 자, 뭔가? 축제에 대한 얘기죠? 축제에서 뭘 해주면 더 자체적으로 더 훌륭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지? 앞에 문장. 경민이? 그것은? 명예를 모을 것이다. 아, 근데 여기서는 좀 어떻게 보시면 돼요? 이슬 찾으면 어떻게 한다? 다 진주. 진주어 찾아야겠지. 근데 여기 앞에 풀 명사는 뭐예요? 그렇지, 의미상 주어다. 그렇지. 그러면은 그들 이 오는 것은 어떤다? 영광일 것입니다. 오늘 가장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하나를 보는 것을 그들이 보는 것은 영광일 것입니다. 근데 in all time play 중에서 그 플레이 모든 시간 모든 시간에 공연에서 어떻게 한다? 가장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중에 한 명을 그들이 보는 것은 영광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이올린이 연주하는 거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좀 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바이올린이 없잖아. 그치? 그러면은 앞에 문장 한 번만 더 읽어보는 거예요. 그 이유다. 우리가 그 축제의 오프닝에 당신의 공연을 요청하는 것을 원하는 이유다. 자, 잘했어. 텐츠 Y 한번 체크하시고요.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서라고 읽는 거야. 내가 중학교 3학년, 내년 중학교 배웠어 이거. That's why, that's because. 중학교 3학년. 예. 자, 그래서라고 읽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원합니다. Ask. Ask 한번 체크하시고. Ask가 나오면은 목적어 초동사가 나온다. 목적어가 초동사 하도록 요청한다. 자, 그러면 가봐봐.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공연하기를 요청하길 원합니다. 너와. 어디에서? 대막 축제에서. 됐어? 네. 연주를 요청하려고. 1번 여기에 정확하게 표현 다시 있죠? 19번 틀렸나요? 20번 21번, 22번 틀렸는데? 정확하다. 21번 21번은요, 이거는 내용의 흐름으로 풀어줘야 돼요. 빈칸처럼. 밑줄 쳐진 거가, 밑줄 쳐진 거. 거의 다 노란색이죠, 그냥. 그치고 있네, 정화는. 잘하신 거야. 자, 여기는. 밑줄 친 부분의 흐름을 읽어야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봐줘야 되냐면 얘가 의미하는 게 있잖아. 그러면은 얘를 의미하는 말을 고르라고 하니까 이 의미를 잡기 위해서 그 의미 단어가 어떤 표현으로 되는지 정의가 돼서 나와요. 이거는 선생님이 단독적으로 한번 해줄게요. 제발 쉐익스피어는 implying도 뭐야? 암시하다. 그렇지. 암시하다 적어놓고
fly. 여러분, 자습 시간에 뭐 하는 거냐면은 배웠던 거 단어 정리만 해도 공부가 돼요. 어? 자, 암시하고 있습니다. 동사 다음에 된다니까 주어가 동사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 가볼게. 우리 중에 모든 이가 constantly 끊임없이 끊임없이 are wearing 장착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마스크를 입고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죠? 마스크를 입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마스크가 그리고 셰익스피어가 셰익스피어 뭐한 사람이에요? 지금 뭐한 사람이야? 엠페스 아니 셰익스피어 뭐한 사람이야? 작가 그래 작가가 온유적인 표현을 썼죠. 그러면 마스크를 쓰고 있다라는 게 뭔지를 찾아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의미적인 함축하다, 암시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니까 뒤에서 어디를 해준다? 뒤에서 해설이 들어가겠지. 이해했어? 자, 몇몇의 사람들은 are better actors, 더 나은 배우들입니다. than others,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뭐한대요? 연기 더 좋은 배우자, 배우들이래요. Abilities such as level up 이하고 in the play 오델로라는 플레이 연극 속에 누구하든 이하고 들어봤죠? 몰라. 근데 오델로에 나오는 사람이야. 근데 오델로에 나오는 사람인데 몰라도 돼.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규정졌어? 입을 악마 타입. 악한 타입들은 입을 체크하시고 사악한 데빌이야. 데빌. 어? 야 이제 정리 한 번만 해봐라. 아니 언제 하자면은 지금 뭐 지금 해도 상관없고 아 지금 하는 건 좀 그래. 나중에 수업할 때 아니 복습을 하는 게 영어 복습이라는 게 진짜 너희들 진짜 안 하니까 성적이 안 오는 거야. 영어 성적 영어 복습하는 데 진짜 얼마 안 걸려요. 30분 컷이다. 근데 이거 문장 한번 읽어보라고. 노란색 문장만 봐봐. 이하고와 같은 악한 유형들은 타이틀은 are able to 또 뭐야? 할 수 있다. can it 할 수 있습니다. conceal 밀어 드러내다. 자 conceal 아시잖아요. 뭐예요? 가리다. 그렇지. 가리다. conceal c e a l 숨기다. 여자는 숨기는 거 여자 화장품이 있거든요. 그 컨실러라. 그치? 자, 숨길 수 있습니다. 그들의 코스틸. 아니야. 적게 전해. 그들의 악한 유형들은 악한 유형들의 적대적인 단결 의도 그치 의도 intention 의도를 숨길 수 있대요. 나쁜 의도를 숨길 수 있대. 따라왔어? 네. behind a friendly smile 친근한 미소 뒤에 악한 의도를 숨길 수 있대. 악역들이 그러죠? 앞에서 그래서 막 반전 막 영화 보면은
진짜 착하고 주인공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이 꼭 뒤통수 치잖아. 어? 걔네들은 뭐라고 한 거야? 더 나은 뭐다? 배우들이다. 그게 마스크라고 부른 거야. 마스크가 무슨 느낌이 들어? 가면. 어, 가면적으로 보시면 되겠지. 자기 자신을 숨긴다. 이런쪽으로 치우시면 되지. 알겠니? 다음입니다. Others, 다른 이들은 are able to act, 연기할 수 있습니다. With some, with more confidence and bravery, 봐도 더 많은 자신감과 허세를 가지고. 즐거워요? 응? 아니야. 허세, 어? 허세 멋있지? 허세 부르면 멋있잖아. 멋있죠. 뭐 멋있어? 귀신 같은데. 더 좋은 자신감과 허세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봤어, 니들의? 아, 가지고 함께라고 있는 거 일차원적인 해석하는 거 아니야. 가지고 함께 둘 다 가지고 와야 돼. They often become leaders. 자, 우리가 누가 자기 자신을 숨긴다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설명. 예시. 어, 뒤통수 치는 애고, 통수 치는 애고, 이 친구는 이끄는 사람. 어, 리더가 됐지. 여기서 이제 잉 해야 돼. 어떻게 잉 해야 되냐면은 사람들의 특성에 맞게끔 뭔가 되는구나. 혹은 자기 자신에 맞는 역할을 하는구나. 아, 당연히 뭐야? 역할을 끊임없이 수행하고 있다. 사람의 성격을 가지. 특성 성격을, 특정 성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사람들이 어떤 거를 하는구나. 이런 느낌 받으면 된다. 자, 마지막 문장. 훌륭한 연기 기술을 위드 어떻게 했는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더 잘 내비게이트. 안녕하세요. 황윤. 황윤합니다. 근데 큰 내비게이트. 자, 내비게이트 체크하고. 내비게이트. 그럼 내비게이트 같아. 나비 같아. 공부를 하시나요? 나비 같아. 아. 선생님 옛날에 스펠링 못 외워가지고 나 내식 때문에 이거 썼어. 인텐션 호습 틀레 이렇게 외웠어. 진짜로. 야, 너희들보다 공부 못했다니까. 파니스도 안 돼가지고. 그 선생님이 그 영어 선생님 되고 나서 그 코뿔새 영어 뭐야? 힙고. 아, 그럼 험어. 어, 코뿔새 몰라? 코뿔새요? 아, 뭐지? 아, 아. 하우. 무슨 카우야? 무슨 카우? 아, 씨. 라이노. 아, 라이노. 아, 몰랐다. 이제 알았어. 몰랐다. 그, 근데, 좀 있는 애한테, 그래서 내가 라이노를 리노라고 읽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걔가 스윙 라이노인데요? 그런 거야. 아, 그래? 몰라, 못 배워서. 그, 기린 영어 뭐야? 지레프. 지레프라고 그러잖아. 선생님 뭐라고 읽는지 알아? 선생님이 그거 맞아. 강사 되고 나서? 질라페. 분당에서 그, 좀 이제, 파니스 다 떼고 왔을 거 아니야. 분당에 있는 애들이 이러는 거야. 미안해, 못 배워서 그래. 공부 안 해서 잘 몰라. 그랬지. 그래도 내가 너보다 영어 잘하잖아. 그리고 맞아. 자, 훌륭한 연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더 잘 항의합니다. 아이고, 누군가가 생사를 건너뛰나 보네. 그치. 양보 좀 해줄 수 있지? 그치. 고속도로에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양보해줘요? 앰뷸런스 지나가면? 해줘요? 해줘야 돼. 그거 안 해주면. 그 블랙박스 속 세상 그거 있어. 거기서. 아니, 나 이것만 하고 이것만 하고 딴 얘기 해줄게. 너 잘 항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복잡한 사회적 현상을 항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get ahead, 앞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뭔가 여기서 뭔가 정리해주고 있지? 예시를 얘기하고 사람들 특성 얘기하고 직업 얘기하고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고 있어? 정리. 복잡한 사회적 현상을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1번 protecting our faces from external forces. 우리의 얼굴을 보호한다. 새로운 외부적인 external 측. 야, 누가 영국 안 해주는 거야? 어머머머. 진짜 싸가지. 되게 고픈가 보네. 좌회전 신호 기다리고 있어. 그럼 안 고픈가 보네. 근데 듣기 하고 있는 거 어떡하냐? 그랬거나. 자, 우리의 익스터널. 외부 가다가. 막 소리 듣다가 잠깐만요 괜찮아졌어요 끈 거 아니야? 익스터널 외부적인 야 이건 내부적인 점으로 뭐야? 인터널 그렇지 인터널 같이 기억하세요 자 질문 딱 와 두 개 커버인데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네 자, 우리의 해로운 외부의 힘들로부터 우리의 얼굴을 보호하기 아니죠? 2번 Performing on stage 무대 위에서 연기하기 그거 아니지? 됐어? Show off 방 체크하시고요 Show off Show는 또 뭐예요? 보여주는 거지? 자, Show off는요 과시하다는 뜻이에요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기 기술을 과시하기 위해서 무대 위에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3번 Feeling confident by beating others in competition 이때 그러면 경기다 네? 이기다 이기다 그렇지 이기다 이기다라고 읽어야 돼 이기다 어쨌든 자, 이기다 어떤 누구를 상대방을 이기는 거예요 대회 만약에 대회에서 이기다라고 하면은 뭐 준결승전에서 이기다 그러면 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고요 어떤 상대방을 이기는 거는 비트라고 합니다 알겠죠? 다른 사람들을 이김으로써 자신감을 느낀다 이거 아니고 doing 한다 completely the opposite of what others expect 다른 사람들이 what 어떻게 읽어? 것 주어가 동사하는 것 자, 다른 사람들이 기대 예상하는 것에 정반대로 한다. 이 얘기 아니고 5번 adjust 체크. adjust 뜻 뭐예요? 적응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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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조정하고 적응하다. 쌤 이렇게 기억하고 그래? 이게 너무 좀 많이 안 해 이제. 자, adjust 조정 적응하다. 적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based on 어디에 기초를 두고 사회적 상황 주어진 사회적 상황에 근거를 두고 우리의 행동을 조정함으로써 조정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조정 적응한다 성격을 가지고 자기가 리더가 되고 그리고 친근한 스마일 뒤에 악역을 하고 있고 복잡한 사회적 환경을 나아갈 수 있다 이 얘기가 가끔씩 그런 사람도 있죠? 자기는 막 리더 체질이 아닌데 막 리더가 되는 사람이 있고 소심한데 막 사장도 있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만들어서 그동안 사회에 적응해가지고 이제 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찬영이 구원자 저기 학원 차리고 싶었겠어? 네. 어? 거기에 맞게끔 된다고. 옛날에 그
블랙박스에서 본 세상이라는 걸 봤는데 저렇게 이제 앰뷸런스가 뿅뿅하고 가잖아. 가끔씩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못 가게 해서 그 앰뷸런스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 안에 사람이 진짜 죽어가는지 안 죽어가는지 확인하고 그 1시 1분 1초가 이제 아까울 때 내려오라고 불 아니라고 아니냐고 하면서 여러분 저렇게 지금 뿅뿅하고 있는 웃기지? 그리고 그 반대의 예로 추석 때 아 겨울에 앰뷸런스가 막 고속도로에서 막 가고 있었어. 알고 보니까 앰뷸런스 안에 뭐 있었는지 알아? 배추. 배추가 급하게 필요해가지고 앰뷸런스가 퀵 배송을 한 거야. 그걸 키고 김장철. 안 되지. 되게 웃기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비켜줘야겠죠. 내 생각에 아까 이렇게 좌회전 기다리고 있었거든? 요 근방에 누가 쓰러져 있었나봐. 요즘 또 연초니까 사람들 이제 20살 애들 야 나 20살이다 무슨 주량 모르고 무슨 존나 쳐먹다가 심장마비 걸렸나 보지. 그러다 지금 깬 거야. 그냥 앰뷸런스 끈 거 같아. 급한 상황이 SOS로 끝난 거 같아. 너 뭐라고 생각해? 갑자기 왜 끈 거 같아? 동민아? 나아져서. 나아져서? 재훈아? 시끄러워서. 시끄러워서? 사람이 급하잖아. 아니 사람이 나한테 좀 나은 거 같아? 어. 윤호는 뭔 생각해? 어? 그냥 이제 아 그렇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어서. 필요한 상황이 아니어서. 정하자. 끝난 거야? 양보 해줘야 돼요. 아, 또 뭐 있냐면은 추석하고 설날에 차 겁나 막히잖아. 앰뷸런스 가끔씩 지나다녀. 본 적 있지? 도로 꽉 막혀있는데 고속도로에 갓길 있잖아. 거기로 앰뷸런스 엄청 다니는 거 알아? 가끔씩? 그 뒤에 누가 따라오냐면은 성지 같은 사람이 있지. 차가 한두 대 정도 뒤로 따라와. 뭐가 돼? 그 상황을 봤을 때 메인 도로는 막혀있는데 갓길로 앰뷸런스가 가고 앰뷸런스 뒤에 승용차가 두 대 정도 따라와. 무슨 생각 들어? 얌체. 어? 얌체 같아 보이지? 그 응급 구조차에 타고 있는 가족이 아닐까? 아니야? 그래도 양치운전. 빨리 양치운전해. 그래도요. 누가 해요? 사람이 죽었는데? 아, 그 사람 주변 따라갈 수도 있지. 사람 타고 가는데 그 사람 무서운 주제인 데 뭐라고? 밖으로 가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응급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근데 그 사람은 문제인데 가족은 아, 원래 이상 또 가족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임산부가 배아파요. 그럼 이 갓길로 가서 할 거야. 고속도 까먹히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저 아내가 옆에서 아 왜 이러고 있는데 119번 보내면 되지. 119번 보낸다고? 너 지켜 먹을 거야. 자 주제 23번 틀렸죠? 22번 어? 뭐야? 아 22번 넘어갔구나. 자 여기 마지막 조문단에다가 동강 팬체크 누나 동강 팬 줄게. 감사합니다.
하신 지 언제 다 하세요? 수업? 검색이? 검색이 없지. 내일 6시에 하는 거. 지금 11시도 하고 있어. 수업. 학생을 따먹고 그런 거 기억 근데 수출은 다 했어. 하는 중. 몇개 숙제? 숙제 수업 몇개 남았어? 응. 어. 남았어. 도움 성질? 성질 다 했어. 없어. 도움 씨 성질 1, 2, 3, 5 끝이야. 없어. 없어? 없어. 됐다. 나도 조금 나고 있어. 됐다. 어? 펜 있어? 초록색 있어? 초록색. 어, 그치? 23번 선생님. 되게. 25번 봤어? 이게 쉬웠어. 이게 더 어려운 거야. 23번은 뭐 틀릴 수가 없잖아. 몇 번인가? 2번. 아, 이번에 또. 맞아, 반복으로 풀어야 돼. 마지막에 또 붙였어. 몇 번이었어? 3번. 왜 3번이었어? 그냥 끝나지 마, 못해서? 어. 아니, 계속했을 때 비슷해가지고. 야, 이 문제 아니, 이 질문이 더 좋은데 이거. 이게 개념이 걸리지 않아? 아, 근데 쌤이 주제에 보여. 내가 걸리면 엄마가 걸리죠. 뭐가 어떻게 돼? 재밌어. 뭐가 어떻게 할지. 말고 좀. 한번 어떻게? 뭐 내가 해야 하는 거지. 하는 것도 안 돼. 그러겠지. 해야 하는 거지. 밤인데 어떻게 하는 거? 어?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해야. 밤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아니지. 내가 다리야. 탁 쳐야 돼. 우리 수학생이 있어. 응, 너 후진이 맞아. 수학생이 있어. 응? 근데 이럴 때 있죠. 지금 그거 같아. 너 그치? 다른 일 시간에. 그거 같아. 그때 턱 팍 때려. 쌤 사진 이렇게 보여줄까? 어? 쌤 사진 이렇게 보여줄까? 내 이거 같은데. 쌤 사진 보여주는 거야. 웃겨. 이쌤이 왜 이러고 있어? 이쌤이 유지하는구나. 아 그냥 혼자 사세요? 이자금은 존나 터졌더라. 이자금은 좋거든. 아 그래. 이자금 받았지. 이자금 받았지. 이자금? 다시 뭐? 응. 솔직히 이비상 수학을 믿을 수가 없어. 공상 수학은 떨어졌어. 왜? 또 이거 모르지가 왜 이렇게 벌었어요? 이거 뭐지? 그렇지, 느리라고 했지. 인상이 제일 좋아. 진짜. 열심히 나가. 너도 원래 그쵸? 너 솔직히 와도 바로 나올 것 같아. 네. 쌤이 그 뭐라고 하니? 공부 안 하는 내가 사실 뭐라고 안 하니? 아니, 사실 뭐가 근데 너도 잘 가고 이렇게 그래서 대박? 어? 어, 진짜 제대로 몰리니까 찌그레꾸시구나. 쎄는데 맞아요. 오랜만에 봤어. 근데 공부해. 자, 가볼게요. 마지막 문장 누구 차례지? 넘어갈게. 오늘 첫날이니까 알겠지? 넘어. You have to 맞나? You have to. You have to. 기다려. 발전시켜야 합니다. 프로가 뭐야? 우리. 우리 집단은. 어, 근데 그 집단이 어떤 사람이야?
be willing to 적고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하다. 자,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발달시켜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 그 거울에 뭐 하는 거? 어, 들고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발달시켜야 된대요. 컴마 찍고 후,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돌리노 뿐만이 아니라 뭐를 안, 뭐를 안 돼요? 누구한테? 어, 그 트럭을 인어프트 체크. 인어프트. 자, 인어프트 다음에 초동사 나오면은요 뭐뭐 할 만큼이라고 해요. 인어프트 초동사가 나오면은 동사 할 만큼이라고 읽을 줄 알아야 돼. 만큼 충분히. 자, 가보자. 잠깐만요. 그 트럭을 볼 만큼 충분히 너를 잘 알 뿐만이 아니라 but who 뭐한대요? also care enough 충분히 care enough 신경 쓰고 있습니다. 누구를? 어, 너를 신경 쓰고 있대요. to let you know 네가 알게 할 만큼이라고 또 읽어야 돼. 인어프트가 나오고 인어프트가 위치가 어떻게 됐든 어떻게 하는 거야? 뒤에 있는 초동사는 할 만큼. 그리고 또 뭐 보여요 지금? 네. 목적어 동사 원형 보이죠? 네. 이거 무슨 동사? 사역동사. 어떻게 읽어? 목적어가 동사에 하게 하다. 됐어? 처음부터 한번 출발. 당신이 알게 할 만큼 너를 신경 쓰는 사람들. 됐어? It's there. 트럭이 거기에 있다라고 당신이 알게 할 만큼 충분히 당신을 신경 쓰고 있는 사람들. 아, 선생님, 그러면은요, 거울을 들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트럭이 보고 있음을 알려주고. 됐어요? 그 다음에 트럭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할 만큼 신경 써주는 사람이다. 뭔가 내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어떻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신경을 써주는 거. 그 사람을 옆에다 둬야 된다 이런 느낌인데 그게 뒤에서 트럭이 나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의미를 잡기에는 좀 허무맹랑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 앞에 있는 문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동민아. 네. This is where라는데 This is I 약간 뭐였어? 그래서. 그래서라는 거 그렇지. This is where은 그곳에서 그곳에서 당신은 대한다. 필요로 한다. 물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엔리스트가 뭔지 몰라도 자 The help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돕는 블라블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됐어? 그러면 도움이 요청해라 이런 느낌인 것 같죠? 그치? 1번 모르는 부분을 이해하고 질문하고 중요하다. 폭넘은 인간에게 성공해지고 지중에 이어진다. 자기발전의 실수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있을 것이다.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타인을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의 맹점을 인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5번 이해됐어요? 아, 그 거울이 어떻게 하는 거야? 트럭 이렇게 보고 있다. 경민아! 거울 이렇게 들고 야 저기! 트럭이 와! 비가 들었어. 뭔지 알지? 어? 들어가 보면은
트럭 꼭 안 피하잖아. 아. 근데 식판하러 날아가지고 쓰러져 있고 피스를. 엔리스트가 뭐예요? 엔리스트 자격을 부여하다. 엔리스트 자격을 부여하다. 옆에다가 잡아놓을게요. 이너프 수동사 어떻게 읽었어? 동사 할 만큼 충분히. 이게 중요한 거야 친구들. 다음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엔리스트 자격을 부여하다. 됐어? 돈의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다른 사람들에게. 자, 주제부터 주제 다음에 제목이 나오죠? 친구들, 주제하고 제목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문장이면 마지막 두 문장 읽어주시라고 했어요. 그러고 첫 번째 두 문장, 마지막 두 문장. 자, 첫 번째 두 문장에서 어떻게 잡는다? 내용. 메인 아이디어나 그리고 입장, 스탠드 포인트. 입장 잡는다. 입장이 뭐라고 했어? 좋고 안 좋고. 소재는 주인공.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와더버. 됐어? 자, 가보자. 첫 번째 문장. 뭐, 잘. 한 아이의 행동이 조절할 수 있는 없는. 됐어요? 아이는 인플루언스 향상시킬 수 있다. 향상될 수 있습니다. 지금 목적 없으니까. 알겠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아이는 나아질 수 있대요. 개선될 수 있대요. 언제? 그들의 행동에, 행동에 대한 제한, 명백한 제한과 그렇지, 제한이 설정되어 있거나 설정되고 강제적일 때 아이가 행동이 조절할 수 있는 방향 그런 한계점을 넘어선 거야. 됐어? 그 아이가 나아질 수 있대. 언제? 명확한 뭐가? 명확한 제한. 그렇지, 선이 정해졌을 때. 자, 그러면은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 이거? 아이를 대상으로 얘기해 아니면 부모를 대해 부모를 대상으로 지금 글을 쓴 것 같아? 부모지. 그래, 그렇게 생각해야 돼. 왜냐면은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해했어? 그러니까 밥 먹을 때 핸드폰 보지 마. 이렇게 명확하게 손을 부어주는 거야. 됐어? 네. 밥 먹을 때 TV 보지 마! 밥 먹을 때 TV 봐야죠. 안 볼 수 없죠. 식탁에서 밥 먹어야 있어요? 집에서? 식탁에서 핸드폰 먹었어요. 아, 식탁에서 핸드폰 먹는 거가? 네. 선생님은 지금 여기 관계선으로 이사 오기 전에 맨날 그 TV 앞에 그 있잖아. 거실에 TV에 이렇게 앉아서 있는 그 탁상 있잖아. 거기서 맨날 밥 먹었어. TV 보면서. 근데 여기 와가지고 좀 엄마랑 대화가 많아진 것 같긴 해. 식탁에서 밥 먹다 보면은 좀 가족이랑 대화하게 되지 않아요? 많이 해? 응? 아니요? 정말로? 다릅니다. 다릅니다라고 얘기하자 아니야? 그 윤호는? 엄마랑 얘기 많이 해? 야, 근데 솔직히 엄마가 어디 가서 속마음을 꺼내놓겠냐? 어디 가서 꺼내겠냐? 친구들 앞에서도 말 못한 얘기가 있고
맨날 엄마 얘기 들어보, 듣다 보면 뭔 얘기하고 있어? 주변 욕하지 않아? 아빠 욕. 아, 주변 욕하잖아. 안 그래? 공부하라. 아, 공부하라 해? 네. 우리 경민이는 피가 달았어, 피가. 의사의 피가 흐르고 있어. 저 승기의 피에. 어? 지금 병신이야. 그래서 엄마 얘기 좀 들어주고. 아 근데 요즘에 또 쌤이 여자친구가 수술해가지고 저번 그저께 여자친구 대신에 갔거든. 화요일날 선생님이 학원 쉬었잖아요. 화요일날 학원 안 왔어요. 여자친구 수술해가지고 어떤 수술인지 얘기 안 하고요. 아파서 하는 수술 아니에요. 아파서 하는 수술이에요. 네, 갔는데 딸하고 엄마하고 대화하는 거 보니까 살만 날 것 같더라고. 엄마들이 딸이 있어야 돼. 아무리 딸 같은 아들이어도, 어? 우리는 엄마 말하고 뭐 하고 있어? 대화 같이? 듣고 있지 않아? 네. 우리 거의 듣지 않아? 재우는 엄마한테 충고하나? 엄마 그런 거 아니지. 괜히 간섭할 것 같아, 엄마. 맞죠? 엄마 뭐 어떻게 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너 맞췄니? 엄마 그건 아니지. 아니 그래 어쩔 수 없어. 그 어머님이 좀 보호해주고 싶으신 그런 편인가? 글쎄요. 아, 좀 이제 좀 뭔가 순수하시나 엄마? 실수한 아 선생님 내 친구 너무 좀 뭔가 백치미가 있어가지고 겁나 지켜주고 싶어. 윤호는 어 너가 보면 엄마 어머니는 좀 어때? 그냥 안 맞아. 어? 그냥 안 맞아? 엄마 그냥 엄마야? 헌신적이신가? 헌신적이셔? 열심히 하시죠. 열심히 하셔? 경민 열심히 안 해서 어떡하냐? 너 엄마 엄청 열심히 사시는 경민 바뀌었어요. 저 오늘도 일찍 일어났어. 어제는? 어제는 아니 딱 어제 마음 먹고 오늘 일찍 일어났어. 선생님 옛날에 재수할 때 얘기했지. 선생님 별명이 하도 재수할 때 별명이 뭐였냐면요 그 뭐라지 작심삼일이라고 했어요. 작심삼일. 3일마다 결심을 해도 3일 한 이틀 밤쯤에 풀어지기 시작해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한테 맨날 당신을 들었어. 좀 힘들어요 선생님. 좀 힘들어요. 그러다가 작심삼일이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의지의 삶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하더라고.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지금 오래 못 가네 맨날 그러니까 선생님 어떻게 생각했냐면 3일마다 결심 한번 하면 되지 뭐. 3일마다 한 번씩 결심을 하는 거야. 그렇게 어떻게 했다? 수능에 올해는 대박을 쳤다. 어떻게 보면 너무 딱 막 이게 결심 한번 하면 뭐 한 달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엄마랑 관계도 그렇고 누나와 뭐 형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도 잘 안 돼요. 그치? 응? 작심삼일에 계속 꾸준히 하세요. 결심 3일마다 한 번씩 리마인드를 하라고. 하고 싶은 것도 생각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고 싶은 것도 가끔씩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어떻게 여기까지 좀 고민해보고. 아 우리 이제 10분 많이 하죠? 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해놨다가 어떻게 한다? 내려온다. 가져온다. 마음속에 넣어놓고 니네 애들을 키울 때 이걸 쓰라고. 명확한 선을 그어주는 거야. 야 이건 안 돼! 술, 담배는 안 돼! 알겠어? 흥민아 다음 문장. 그러나 부모님들은 동의해야 한다. 어디에서 그 한계가 그 선이 있는지 설정될 건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강제될 것인지. 자, 임펄스 체크는 강요하다. 아, 힘. 힘을 부여하다, 집행하다는 뜻이야. 강요하다는 뜻도 있어요. 자, 또 핸드 뭐지? 저기를 밥상머리에서 핸드폰 보면은 밥 먹을 때 핸드폰 보면은 어떻게 할 거야? 핸드폰 일주일 뺏을 거야? 어떻게 설명되는지 됐어요? 그리고 식탁에서 밥 먹을 때라고 했지? 식탁에 있을 때 핸드폰을 봐도 돼. 그래서 명확한 선이 그어지고 그 선을 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까지,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그 하는 점에 대해서 동의해야 한다. 됐니? 마지막 두 문장으로 가보자. 자, to or in all situations. 모든 상황에서. 효과적 이해하려면. 벌칙은. 믿음 직스러워야 하고. 연결되어야 한다. 연관되어야 한다. 다이렉트리 투어 하이비. 다이렉트로. 행동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야 한다. 자, 비동사 플러스 자, 일단 빌리프가 아니라 브리프예요. 브리프 뜻 뭐예요? 신뢰. 간단하죠. 자, 우리 옛날 우리 뭐 영화에서 뭐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 막 경찰청장 막 들어오면서 범죄 막 조사할 때 경찰청장이 들어와서 뭐라 그래? 브리핑 해봐 그러잖아. 요약해서 설명해봐 라는 뜻이에요. 간단히 설명해봐. 알겠어요? 브리프 기억하세요. 벌칙이라는 게 처벌이라는 게 퍼니시먼트 처벌이라는 게 간단해야 하며 연관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행동에 뭔가 지금 계속 뭐하는 거야? 아이한테 선을 그어지고 아이한테 해지는, 가해지는 처벌이 어떻게 된다? 행동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며 어떻게 집행되어야 될지 그것도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번 Ways of giving reward 아니고 보상 아니고 Considerations 고려사항들 Place limit 한계 선을 설정할 때 On children's behavior, 아이들의 행동의 한계, 선을 둘 때 고려사항들 어떻게 집행될 건지, 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집행이 어떻게 된다? 간단해야 하며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행동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야 된다. 그냥 이런 거야. 식탁에서 핸드폰 봤는데 식탁에서 핸드폰 봐가지고 벌칙을 갑자기 야, 너 컴퓨터 없어. 식탁에서 밥 먹었죠. 식탁에서 핸드폰 먹어서 밥 먹었어. 핸드폰이나 컴퓨터라면 아이들 생각했을 때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벌칙을 어떻게 하는 거야? 너 컴퓨터 많이 가 컴퓨터 뺏어버리는 거야. 됐어요? 형님? 누구야? 24번 틀렸나요? 24번 태클 잠깐 쉬었다 하자.